수제로 만들다 보니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맞춤형 햄도 시도하고 있다는데요. 업체가 원하는 재료를 고기와 섞은 후 용도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제작. 진통머신 꽉 채워주세요. 마치 빵을 만드는 것 같죠? 소시지만 만들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갑부.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? 햄 소세지를 보면 모양이 다 누구나 알듯이 똑같이 생겼잖아요. 그러다 보니 본원사 입장에서도 그 맛까지 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틀을 깨보자. 그래서 좀 다양한 변신을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. 처음 시도해보는 독특한 모양의 햄. 과연 어떤 햄이 탄생할까요? 맛도 모양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신개념 수제 햄. 오븐에 넣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. 식빵이 부풀어 오르듯 햄이 맛있게 익어갑니다. 오, 되게 신기해. 색깔도 있고. 노릇노릇 정말 잘 구워졌네요. 어묵처럼 부드러우면서도 고기로 만들어 쫄깃함까지 느낄 수 있는 수제 햄. 먹음직스러운 모양까지 완벽하네요. 오, 피자 냄새나, 피자 냄새. 냄새가 좋아, 바질 냄새나. 진짜, 아, 바질이 향긋하다. 취향과 용도에 맞게 원하는 대로 골라 먹을 수 있는 수제 햄. 갑부의 새로운 시도. 완전 성공한 것 같은데요? 해놓은 것들 다 기록 좀 해주시고요. 네. 좀 더 개선점 찾아가지고 토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보는, 개선 한번 해보는 걸로. 네. 좀만 더 좋게끔 생각 가지고 하면 분명 결과치는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.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. 네, 고생하셨습니다.